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앞에 젊은 사람들 몇 명 세우더니 이제 드디어 꼰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날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국회에 오면서 드릴 말씀이 뭘까? 딱 세 마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30대 초반에 청바지를 입어보고 그 후에 살도 찌고 또 면바지가 더 편해서 30년 동안 청바지를 안 입었는데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당론을 지키기 위해서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 겨울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헌정사 최초의 일을 이 국회에서 겪고 33분의 국회의원이 당시 새누리당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그때 같이 탈당계 쓰시고 떠났습니다. 3년이 넘었고 이제 4년째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따뜻하고 등 따스고 배부른 곳 향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분들 가실 때 한 번도 예배 없이 똑같은 말을 하고 갔습니다. 들어가서 개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동지 현역 의원들만 25분이 들어가서 개혁하겠다던 자유한국당, 여러분 지금 개혁됐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 개혁보수를 지킬 사람들,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그 정신, 그 가치, 그 길을 지킬 사람들은 오늘 이곳 국회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지킵시다. 가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예. 가다가 제가 죽으면 제 후배가 또 그 길을 갈 거고 한 사람씩 그 길을 가다 보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른정당의 초대대표하신 정병록 대표님 정말 그동안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2대 대표 지내신 이혜원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 대표 지냈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2차 대거 탈당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는 바른정당의 마지막 대표를 했습니다. 그때 대표로 취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에서 대대장이 베트남 전쟁에 헬기에서 내리면서 부하들에게 했던 그 말을 했습니다. 적진에 들어갈 때 내가 제일 먼저 그 땅을 밟을 것이고 거기에서 나올 때 내가 마지막으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은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원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변화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15분의 국회의원이 같이 했는데 오늘 두 분께서 이 와주신 거는 정말 저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제가 군원 의원님하고 이동섭 의원님 같이 같은 집에서 꼭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산에서 울산에서 경남에서 대구 경북에서 강원도 제천에서 또 서울 인천 경기에서 많은 곳에서 아까 왔다는 말씀 듣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에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아까 백관백 보좌관 연설하는 거 보고 우리 공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새로운 보수당은 관악을에는 오신환 대표 계시니까 관악을 그 옆에 우리 백관백 보좌관 해서 우리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전직 의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들 계십니다만 우리 지금 현역 숫자가 8인데 하태경 최고께서 얼마 전에 150석 만들겠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평소에 뻥이 좀 셉니다. 저는 평소에 농담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8석을 80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모든 거 다 바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동안 3년 넘는 세월을 걸어왔는데 이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같이 앞으로 직진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